어부부. 자, 오늘은 일단은 오늘은 물질을 갔다 왔고요. 제가 목요일은 좀 목요일날에 저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좀 물질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파도가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1.2에 8세컨이었는데 오늘 이제 가려는 곳이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지나왔는데 거진 정면이었습니다. 정면이었기 때문에 때리는 파도가 이쪽은 또 수심이 깊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딱그 지금 내가 보여주는 지도만 봐도 하얀색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은 파도를 항상 치는 부분이고 하얀색이 없는 부분이지. 이쪽은 파도를 덜 치는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 수심 깊은 데에서 정면으로 때리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가 항상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갯바위에 이게 부서지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입철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입술을 해서 잡았는데, 자, 이제 제가 왜 여기를 갔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갈 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저를 갔다 왔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우, 이제 금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로 넘어가는 그 저녁의 정점을 찍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이제 꺾입니다. 꺾이는데 12시 방향이에요. 이건 좀 지도를 크게 볼 필요가 있어. 12시 방향. 12시 방향으로 때리면서 점점 이제 줄고, 내 윈디를 봅시다. 바람도 내내 같은 방향일 거예요. 거진. 거진 같은 방향이에요. 뭐, 1시나 12시, 세러데이 썬데이 똑같습니다. 세러데이 썬데이 1시나 12시.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이건 스웰이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윈디고, 윈디도 내가 뭐랬어. 30만 넘어가면은 바람 방향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 30만 넘어가면 컨트롤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약간 1시나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셔야 돼. 지도상에서 왓슨스베이 끝이나 아니면은 여기도 애매한데 이 지역이 마르브라 일단은 눌라인 괜찮을 것 같고 눌라인 쪽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괜찮고 눌라인 이바위죠 이바위 위에서 하는 거라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확실히 높은 지형이고 또 뒤잖아 파도랑 바람이 뒤기 때문에 여기는 토요일 날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거는 제가 강추드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산란기라고 했잖아. 산란기면 내가 어떻게 했어? 만 안쪽에 좌우를 노리라고 했잖아. 만 안쪽에 좌우. 커넬이라든지, 아니면 쪼롱이라든지, 아니면은 번디나의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넬의 이쪽이라든지, 이렇게 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만. 그리고 이런 하버 만 안쪽, 왓슨스베이라든지. 그 산란기 때 요런 안쪽을 노려라. 맨니에서도 맨니 안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리는 게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바람 방향이랑 파도 방향을 보고 왓슨스베이는 이쪽 그리고 본다이 이쪽은 안 되겠고 후지도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던질 수 있는데 만족보다는 약간 밖이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입질의 빈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다음에, 마르브라, 룰라인, 높은 자리.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고기 마리수는 개체수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롱베이에서 만약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은, 롱베이도 여기 높은 지역이 있어요. 높은 자리가.
근데 이 자리는 살짝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롱베이 파도 많이 오는 날 여기서 많이 잡았던 영상을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렸을 건데, 여기도 파도가 말려서 들어올 것 같거든? 이렇게 말려서 들어온단 말이야. 파도가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비추예요. 롱베이에서, 아, 나는 진짜 롱베이가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서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요 앞에도 블랙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풀 같은 거는 조금 앞에 나가서 풀을 이쪽까지 걸어 오셔서 여기서 따시는가, 아니면은 풀 따르려, 이쪽은 이제 정면이니까 풀 따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이쪽 뭐 와슨스베이 말고 이 베어아일랜드 여기 가서도 풀 따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 풀이 있으니까 좀 그나마 뒤가 넓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풀 따갖고 다시 이제 가서 롱베이 이런 데서 제가 말한 지역 이런 데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서도 만조대 많이들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 나만 낚시를 자주 가셨던 분들은 노인네들이 여기서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전에 정훈이 형하고 한번 가서 많이 잡은 적이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여기 돌 끝이 있어요. 아마 여기 같이 되면 이쯤일 건데, 여기 앞에서 만조대는 요 앞으로 쳐서도 많이 잡았죠.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합니다. 여기서 막 낚시해서 막 사람 잡으면은 엄청 신기해. 막 여기 있는 수영하는 사람들 다 쳐다봐. 그래서 여기서 잘안 하는데, 하여튼간 여기서는 요 앞으로 치면은 잡을 수 있다. 이걸 만조대. 그리고 이렇게 파도가 세니까 분명히 밀려서 이쪽까지 입질이 활발하게 들어올 거라고. 근데 여기도 많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는 보탄이 많은 안쪽이 그나마 더 상황이 좋으니까 이쪽은 다안 좋을 것 같아. 다 정면이기 때문에 이쪽 그 베어아일랜드.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을 한분 만났는데, 오늘도 그냥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국 분이신데 어디서 아 어부 아니냐고 했길래 아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렸는데, 그 오늘 오신 분도 아 이렇게 내가 안 알려줬거든 나 오늘 어디 간다는 거. 근데 거기를 딱 찍고 온거 보니까 벌써 일기예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대상어의 그 포인트 특징 같은 걸좀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길 왔다는 거는 일단은 예보를 볼줄 안다는 정도, 그 이상의 그 실력자라는 거는 확실히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좀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괜히 뭐 그냥 야 근데 저때 그 저기 그냥 어부어부 영상 보니까 여기서 많이 잡는 것 같은데 하고 막 이런 데 갔다가는 토요일날 좆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도 정면으로 때리고 바람도 막 정면으로 때리니까 이런 데서 아무리 뭐야그 새끼가 파도랑 바람은 저기 뭐야 적응하는 거라고 했어 하면서 막 괜히 여기서 연습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파도와 바람을 적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부는 바람과 뒤에서 세게 부는 바람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파도도 이왕이면 높은 데 가서 드롭할 수 있는 위치, 너울성을 넘길 수 있는 캐스팅 비거리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정면으로 때리는 바람, 정면으로 때리는 파도를 막 맞아가면서 막뭐 연습한다, 연습하면 된다, 막 이런 식이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이 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상당,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뭐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뭐랄까 이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릴도 많이 작살 내보고 뭐 건도 많이 부러져보고 낚싯대도 많이 부러져보고 뭐 찌도 막 비싼 찌도 사보고 막 이런 거를 다할 필요가 없고,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그만큼 그런 바다한테 한 진짜 1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천은 뿌렸습니다. 찌부터 시작해서 뭐대뭐 근데 좀 이게 미쳐서 한 20년간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나는 그나마 적게 뿌린 거고 몇 억씩 쏜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리고 배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뱃값이 뭐 1, 2만 불 하는 게 아니잖아. 몇만 불씩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들 바다에 던지셨지.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네.
하여튼 좋은 저기 와이프들 도왔고 어쨌든 또 삼천포를 봤는데 하여튼 나의 갯바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알려주고 오늘 같이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아 이런 예보를 보고 이런 데로 왔다는 거는 참 제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제가 가는 포인트는 앞전에는 내가 어디 갑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가서 잡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이 새끼 진짜 잘하는 새끼구나. 공지하고 가서 오늘도 열 마리 잡을게요 하고 가서 열 마리 잡았어. 그럼 이게 잘하는 거잖아. 내가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어떻게 알아? 근데 가서 잡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뭐 1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한 달에 한번 낚시 가서 잡는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갈 때마다 잡는 거잖아. 잡아야지 뭐 뭔가를 얘기거리를 하든 뭘 하든 하지 못 잡았는데 무슨 시부랄 그냥 뭐 과학적인 이론을 내면서 북서풍 어쩌고저쩌고 개지랄 그런 존내 진짜 역겨워. 그런 새끼들은 보면 토 나와 진짜. 아니 못 잡았으면 그냥 아, 내 실력이 없습니다. 아가리 다치고 가서 묵념이나 하거나 더 공부를 해야지. 뭘 그냥 이렇게 핑계 대고 뭐 운동 삼아 나왔지 뭐 자연과 함께 길을 맞으러 왔으면 뭐 의미 조시나 까잡소. 늙어갖고 추하다고. 그냥 못 잡았으면 내가 뭐 수련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부족해서 내 지식이 얕아갖고 배우려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나이가 뭐 80이건 90이건 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려고 해야지. 젊은 새끼가 잘 잡는다고 아예 저 새끼 설명 싸가지 없게 안 해. 그래서 언제까지나 피해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이 들수록 열린 마음으로 진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진짜 더 뭐랄까 어떤 부분에서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잘안 바뀌려고 한다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난 진짜 그 리틀 베이 형님 큰 형님이라고 했는데 야, 그 형님 진짜 지금까지 한 몇십 년간을 낚시해왔던 반유동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가 준지로 전유동을 바로 시작해버리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안 나오시는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예, 제가 같이 다니시는 분의 제일 연장자이셔. 제일 연장자신데 꼬박꼬박 나오셨다고. 그리고 나서 생선도 안 가져가셔. 자기는 잡는 거, 그렇게 잡는 거에 그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뜰채를 안 대시거든. 나도 이제 뜰채를 안 대지만, 뜰채를 안 대니까, 우리가 생선을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입맛도 있고, 손맛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맛 같은 경우는 생선이 저항을 할때 느껴지는, 대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선이 언제 저항을 할것 같아요? 언제? 낚시 바늘이 자기 살을 파고 들자마자, 땡길 때 저항을 하고, 그죠? 저항을 할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언제? 그런 다음에 포기하고 물속에 둘렁 떴을 때 뜰채가 가까이 다가올 때도 저항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뜰채 떼는 순간은 끝나잖아. 저항을 별로 안 해. 그지? 큰 놈들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경험 있으면 알 거야. 근데, 이 손맛을 갖다 극대화한 거는 드롭봉이란 말이야. 드롭봉의 저항은, 봐봐요. 내내 똑같아. 걸어서 저항을 하고. 올렸어. 파도 위에 동동동 띄웠어. 그리고 갯바위 가까이 붙여. 왜냐면은 우린 드롭봉을 해야 되니까 갯바위 내가 있는 데로는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갯바위 가까이 붙는단 말이야. 거기에 한번더 생선은 거기에서 전력 질주를 한번더 하려고 그래. 갯바위에 붙어 있는 따개비로 목줄을 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갯바위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바위가 얕아지잖아. 앞전에는 깊은 데서 잡았으면 그만큼 깊은 물속에서 띄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 동동동 떠 있다가 점점 얕은 가까이 오다 보면 점점 얕아지잖아 물이. 그러면 거기서 한번더 힘을 쓴다고. 그러면 그냥 뜰채 되는 사람보다 손맛이 거기서 한번더 오는 거야. 그 손맛을 한번더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뜰채 되는 사람이 5마리 잡을 때이 사람은 10마리 잡는 효과가 있는 거지. 같은 5마리 잡아도 손맛은 10마리 잡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드롭봉을 하는 순간, 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있는 거랑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때 또 팔팔거리고 저항을 한다고. 그 저항을 느끼면서 드롭뽕을 하는 그거. 그러니까 손맛이 다른 것보다 거진 두 배 이상, 세 배, 막 이렇게까지 느껴진다고. 하여튼간, 오늘 이렇게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드리고, 증거는, 제가 이거는 저기, 수요일날 잠깐, 9시부터 11시까지 한 2시간 가서 잡은 거예요. 문어하고, 블랙피쉬 두 마리 쏘고, 문어도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회를 좀 이렇게 한국식으로 오랜만에, 저도 횟집에서 일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뜨게,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시장 아줌마들이 뜨거나 아니면 광어 우럭 만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떠 봤는데 나를 이제 회를 가르쳐 주는 실장님이 그런 소리를 했었어. 회는 약간 이제 후가시가 좀 들어간다 이거야. 후가시가 들어가서 이게 모양이 이쁘면은 더 많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놓으면은 여러 마리를 이건 두 마리가 다 들어간 거야 한 접시에. 근데 보통 저는 한 접시에 두 마리 꽉 채우면은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모양이 더 풍성해 보이거든. 옆으로 쫙 펼쳐놓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난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은 잘 안 뜨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큰형님 같은 경우 같은 거는 미리 잡아놓은 블랙을 갖다 이렇게 튀김을 해 드셨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생선에 관련된 그리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부어부 그 단체방에 오면은 여러분도, 제가 뭐 저는 그래요. 뭐 전에 제가 그런 또 단체방 생활을 했는데 그 병신들은 스페어피싱하는 단체방이었어요. 그 병신들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는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스페어피싱 하면서 낚시한 영상을 올린 게 아니고 낚시해서 잡은 사진들 뭐 이렇게 블랙 10마리나 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리고 회를 이렇게 뜬 거, 회 이쁘게 뜬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정말 싫어해, 그 병신들은. 아니, 여기는 스페어피싱 그건데 왜 낚시하는 사진을 올리냐 이거야. 지들끼리는 뭐 오토바이 자동차 얘기 계속 하면서 이 씹새끼들이. 제 단체방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주가 낚시랑 뭐 물고기 생선 얘기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보트, 뭐 카약,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다양한 그런 그 지식과 정보, 이렇게 뭐 카라반 그 자기 있는 거, 아 그럼 이런 거에 장단점은 뭔가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잖아.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배를 산다든가 아니면 낚시 회를 뜨는 칼을 살려든가 뭐 아니면 이런 릴을 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살려고 했을 때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병신이야, 제일 호구고.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자기가 살려는 물건의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장되거나 포장돼서 더 좋게 했다고 막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소리가 알지? 최근에도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갖고, 아, 이런 것도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뭐 이것도 비슷한 종류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생선을 잡는 도구 아니면은 뭐 배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거 아니면 그거에 관련되지 않거나 뭐 자기가 뭐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에 대한 전혀 그런 부담을 안 줄 겁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여기는 진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정말 서로 친척들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기도 그만큼 도움을 얻고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체방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잡은 거는 레드봉 3마리랑 블랙을 몇 마리야? 11마리 이렇게 잡았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야나 쪽에 가서 이렇게 잡았고. 아이, 또 영상이 길어지나? 하여튼 이렇게 잡았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영상을 좀 제가 따로따로 올리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여기서 조금씩 이제 한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감에는 워베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어인데 여러분들이 생선을 많이 잡다 보면은 요거 물어요. 요거 무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카메라 세팅을 잘 못해갖고 멍청하게 이게 뒤집혀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잡은 건데 또 뭘 잘못 눌러서 되게 이렇게 영상이 빨리 지나가게 해놨어.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고. 일단 이것도 이제 잡은 거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잡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카메라 세팅 잘 해놓은 게,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소리는 끄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골 같은 데를 딱 보면은, 저는 이렇게 문어를 만약에 이제 찾아야 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골을 쫙 보고 댕깁니다. 골 여기는 지금 그 갯바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바위예요. 떨어져 있는 그 바위 사이에 그걸 발견해갖고 문어를 발견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어는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어를 잘 잡으려면은 그 문어가 위장하고 있는 것과 그 다른 거를 갖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카메라가 뒤집어져 있는데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조개 있잖아. 조개 껍데기. 여기 문어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 지금 위장을 해서 안 보이죠. 요 속에 문어가 있어. 요 빨판 보이지? 그리고 제가 지금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끄자고 됐네. 갈고리로 갖다 여러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어를 갈고리로 찍으려고 하면 안 돼. 문어는 이렇게 꿈틀꿈틀 되잖아. 그러니까 문어, 이게 지금 문어가 여기 보이지? 문어가 이렇게 연체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뼈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어가 보이면은 그러니까 보통 한국식 갈고리는 약간 오픈이 돼 있어. 그래서 머리를 갖다 이렇게 탁 찍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삐촉한 보로 팍 찍게 된 게 나는 그게 아니야. 내 갈고리는 아예 구부러져 있어. 아예 그냥 180도로 휘어져 있단 말이야. 180도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찔른 다음에 살짝 틀어. 손목을 틀어서 그냥 잡아 당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디든 걸리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 문어를 갖다가 빨리 잡아야 돼. 늦게 잡으면 문어가 빨판이 저기에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문어는 상태가 싱싱하고 그게 잘 잡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빨리 얼마나 빨리 빼는지를 내가 보여드릴게. 그게 있나? 여기 있네. 자 봐봐. 문어 있지? 문어 확인? 봐봐. 그리고 내 갈고리 속도 봤어? 다시 한번 더. 갈고리 속도를 보세요. 그냥 찔렀다 그냥 잡아 뺑이야. 그냥 그 찰나에 그 초를 볼까? 36, 37, 38, 1초. 1초 만에. 1초. 37.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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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도 안 걸려. 뭔 소린가 알겠지? 그냥 찔러서 그냥 잡아 빼버리라고. 그래야지 문어가 상태가 좋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잡아 떼려고 하면 다리 하나 끊어지지, 대가리 끊어지지, 그냥 막, 또 막 여기저기 찔러버리면 먹물 막 살에 다 배지. 뭔 소린가 알겠지?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이쁘게 블랙 잘 쏜 게 있던데. 아, 화면을 내가 뒤집어 놔갖고 제가 지금 그리고 이 고프로가 발열이 있기 때문에 이 방수 케이스를 썼는데도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기 뭐야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물이야. 찰랑찰랑 거리는 게.
그래도 레드봉 지금 비닐까지 다 보이죠? 카메라를 최대한 앞에 달아서 쐈습니다. 카메라를 최대한 앞에 달아서 여러분한테 그 최대한 그 물고기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심리 상태까지. 이 불 속을 쏙 뒤지고 있죠? 이거 장롱이 아닌가? 아, 트레발리구나. 어. 트레발리 요 새끼들이 거리를, 이게 지금 가까워 보이, 화면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죠? 이게 지금 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거리를 잘 안 줘요, 트레발리는. 얘네들이 때려 당기면서 겁이 많아, 얘네들이. 요때 쏜 거야. 거리를 좀 안 주고, 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빵. 파워가 이 정도는 돼야 한 방에 이렇게 생선을 뚫는다고. 이렇게 뚫어줘야, 이제 좀 안전하게 생선 이제 랜딩할 수가 있지. 일단 요거는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일단 어부어부 오늘 뜬 회는 오늘 뜬 회는 또 없나? 아 여기 있구나. 오늘 또 그 레드몬 갔다가 그 이렇게 하나 한 접시 떴습니다. 이쁘게 떴죠.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뭐 이거를 더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렇게 뜨는 걸 또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니까 이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뜨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요렇게 뜨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또 요렇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참치집 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놓잖아. 요런 모양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나는 이게 이거는 뭐 여기 산삼도 있네.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주고 아니 뭐 부실이 갖다 이제 뜬 거고 자 이쯤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그 일단 일단 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이상. 혁신!